기적과 빵.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다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봤어?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근처에는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지? 안 되겠다. 가파나움에 가보자. 사람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어요.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겨우 찾았어요. 여러분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지요. 에이 선생님, 섭섭하게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셔요?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하하.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한 양식을 갖고 계시나요? 정말 안 없어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럼 저희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성서에 보니까 옛날에 모세님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드셨나 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빵은 우리가 먹는 빵하고 다를까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지요. 생명이요? 그럼 선생님, 그 빵을 항상 배고픈 저희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